최원호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캠프가 이제 3턴째인데 선수는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네. 감독님 좀 어떠신지? 저는 3일턴 세 번 했는데 뭐 힘들다고. 선수들은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 지금 뭐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계획했던 것들이 잘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적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올해 성적은 죄송합니다. 네. 작년보다 괜찮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네. 올해 성적 어떻게 네. 포스트 시즌 목표로 열심히 한번 5강 말씀하시면 네. 뛰어보겠습니다. 5등 네. 5등 네. 두 가지로 해주십시오. 두 가지로 유현진이 왔을 때랑 안 왔을 때 맞아. 유현진 선수가 진짜 왔을 때 유현진 네. 선수가 오면은 그래도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어. 갑자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생각나게 해주시네. 메이저 사업 선발급을 저희가 어떻게 데리고 와요? 그렇죠. 네, 그런 선수가 온다는 거니까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여기 팀원들 그리고 하나팬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 중에 올해 딱 지켜봐야 할 선수들? 뭐 일단 야수 쪽에서는 그래도 지난해 좀 가능성을 보여줬던 네, 이진영 선수나 최인호 선수, 문현빈 선수 조금 지난해 부진했던 정원호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조금 올해 잘해주기를 좀 소망하고 있고요. 마운드 쪽에서는 뭐 아무래도 박상원 선수하고 주현성 선수가 지난해 이제 좀 중요할 때 많이 나갔는데 그 선수들이 올해도 조금 좋은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삼진이 하나가 제일 많았어요. 네. 그래서 혹시 그걸 염두에 두고 페라자 선수를 좀 영입하신 건지 아니요. 페라자 선수가 삼진은 뭐 지난해 트리플A 기준으로 봐서 평균 정도는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진 당한 거에 비해서 4.49 출루율이 그래도 좀 높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높게 봤고 그래도 트리플A에서 한 번도 20개 넘게 치고 OPS도 뭐 0.9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좀 기대를 많이 갖고 영입을 했습니다. 이 집 고기 비주얼이 다르다. 독보적인 고기의 맛. 최강 고기 조선 부뚜막. 야수 쪽에서는 안치홍 선수가 FA에서 이제 왔는데 이제 안치홍 선수의 쓰임새 그리고 김강민 선수의 쓰임새 태란 선수도 쓰임새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안치홍 선수는 이제 에버리지가 높은 그런 FA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경기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네, 컨디션 조절도 시켜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이제 타석에 많이 세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서 저희가 이제 수비 부담 쪽보다는 아무래도 공격력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 그런 비용을 생각하고 있고요. 김강민 선수는 뭐 다들 아시지만 이제 나이가 많이 드는 관계로 뭐 사실 풀시즌 주전으로 뛰기에는 네, 그건 역부족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백업 자원으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대성 위원하고 지금 저하고 이제 첫 해설이다 보니까 네.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네. 선배 해설 위원으로서 네. 좀 이제 조언을 해준다면 방법도 네. 이런 것 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해설할 때 조언이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끊임없이 말을 해라. 네. 어쨌든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